메이와 6남매를 위해 우리의 해결사 냐옹신이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로 부탁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메이와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메이 한번 얼굴 좀 볼까요? 메이가. 안녕, 혈을. 냐옹신, 나 도와주러 온 거냐옹. 반갑다옹. 근데 시티아 씨 시티아 부위처럼 너무 똑같은 시티아가지고 맞아요.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 댁의 가장 큰 문제는 새끼들의 쭈쭈비. 메이의 피부 상태 어떤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요? 네. 이렇게 들어요? 네, 만세 향초파. 그래서 다 큰 새끼들의 과도한 쭈쭈비로 혹시 메이 배에 피부염이나 탈모가 있지 않은지 확인할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쭈쭈비 꿈꾸기보다는 많이 핥아주나 봐요. 피부가 완전 멀쩡한데? 어? 쭈쭈비라기보다는 되게 엄마를 알뜰살뜰 다 알로그루밍 해주네요. 네, 맞아요. 그루밍을 해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젖을빤 게 아니라 그루밍이랍니다. 모이면 계속 핥아주네. 네. 마치 단체 목욕탕처럼. 우리 찜질방 가자 분위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네 마리한테 지금 때밀이 나가고 있는데. 엄마 구석구석 다 밀어주겠다냥. 그루밍은 그렇다 쳐도 쭈쭈비까지 하기엔 새끼들이 너무 컸는데요. 쭈쭈비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에 대한 애정이 커서도 좀 남아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 네. 근데 이게 미묘하게 틀린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감정이 조금 좋아진다. 라는 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안 좋았던 감정이 해소되면서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안 좋은 감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끼들은 메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쭈쭈비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기분을 좋게 하려고 메이의 젖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와 똑같냐면은 사람들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깨물거나 이렇게 쭈쭈 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무는 사람들. 이게 엄마 젖을 빨던 유아기적 행동의 조금 연장선에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감정적인 약간 해소, 불안감의 해소. 너희 항상 즐거워 보였는데 뭐가 불안했던 거니? 보호자님한테도 해요? 아니, 저한테 꾹꾹이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네. 오직 메이한테만 네, 한다라는 거죠? 엄마가 제공하는 이제 유아기적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엄마 고양이를 통해서 지금 심리적인 위로를 계속 받고 있다. 여전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난 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사이라 더 메이에게 붙어 있답니다. 좀 내향적이고 조금 사람에 대한 사야가 덜 된 느낌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리. 네.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다 갖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6남매는 모두 겁쟁인데요. 나선 소리나 움직임에도 몸을 숨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틈만 나면 어미인 메이 뒤만 쫓던 녀석들. 18개월, 사람으로 치면 20살을 향해 가는 녀석들이 보일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이런 게 엄마에 대한 애착도 의존도가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고양이들은 소심하면서 약간은 아직은 좀 독립적이지 않은 형태의 좀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고 누군가 애착할 게 필요하고 의존할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1번은 엄마 고양이, 2번은 보호자님.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관심도 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각자 독립해야 하는데 소심해서 아직까지 엄마 메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노는 거는 메이가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이제 메이도 좋아하는데 애들 같이 놀면 되게 엄청 적극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사가 가장 속상한 건 노는 시간마저도 새끼들에게 내주고 소극적이어지는 메이의 모습이었는데요.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렐레? 이건 또 무슨 소리? 이것도 협의치도 잘 된 거예요. 소외가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놀이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놀이터에 그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네가 하나 있는 거죠. 네네. 그네가 탈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하니까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죠. 얘 차례 끝나면 이제 다른 애 와도 오겠죠. 이제 그것도 되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목한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런 고양이끼리의 사회화가 되게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그런 공동체, 좀 합의된 공동체가 된 거죠. 내가 애들 교육하는 잘 시켰다냥. 근데 저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저렇게 소파에 앉아있으면, 여기 자기 메인 자리고 있을라요. 메이가 새끼들에게조차 양보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바로 포근한 집사의 옆자리입니다. 이 자리만큼은 지키려는 메이. 이유가 뭘까요? 고양이들은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고, 네. 정작 엄마 고양이는 메이는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애들은 몰리는 거예요. 근데 메이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죠. 나는 보호자를 좋아하는데, 네. 이 자리를 뺏길까봐. 그러니까 안 비키는 겁니다. 메이는 집사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내 유일한 휴식처다. 메이가 또 착한 건 모성애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통 떨쳐내는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하라고. 근데 그거 다 받아주고 여전히 이제 관계들이 되게 좋은 거죠. 엄마 고양이, 새끼 고양이, 그다음에 새끼 고양이들끼리 형제 며느리끼리도 사이가 좋다 보니까 같이 다 뭐 쭈쭈기도 하고 꾹꾹이도 하고 핥아주기도 하고 여기가 되게 막 아지트 같은 거죠. 엄마 고양이 노릇은 톡톡히 해내는 메이. 아유, 기특하다. 그래도 이제는 새끼들이 독립할 때. 버리는 칫솔 있어요? 네. 아, 하나만 갖다 줘보시겠어요? 선생님, 갑자기 칫솔은 왜 찾으시는 거죠? 칫솔이 집사님을 양이로 만들어준대요. 보호자님도 그루밍과 같은 것들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칫솔은 이게 고양이... 예, 그 혀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까칠까칠한 느낌이.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고양이들을 조금 그루밍을. 먼저 냐옹신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 미간 쪽 이렇게. 양이들이 좋아하는 부위인 미간을 빗기만 하면 끝. 이제 집사님이 엄마 고양이 메이가 되어줄 시간. 조심스레 칫솔 그루밍을 해주는 집사. 간식도 먹고 그루밍도 받고 기분 좋아? 다음은 담요 집사가 꼭 알아야 할 놀이법. 피가차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놀아주시다가 한 마리가 잡았으면 잡으면 얘한테 뭐 보상을 해주시고요. 네. 먹는 동안 다른 애하고 또 놀아주는 형태로. 얘도 이제 반응을 시작하네. 메이도. 건식 간식을 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항상 놀이에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 보상이 씹을 수 있는 거면 더 좋다. 그래서 먹는 동안 다른 애한테 놀이를 또 제공해주면 되거든요. 얘들아, 먹을 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단다. 그런데 이 모든 솔루션을 편안하게 진행하려면 외부 자극에 대한 육남매의 민감함을 줄여줘야 합니다. 메이는 괜찮은데 다른 고양이들이 그러한 외부 자극에 대한 사회화 아니면은 둔감화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 됐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불안감을 계속 메이한테 의존하고 해소하고 둔감화 교육을 하면은 확실히 꾹꾹이나 쭈쭈리가 좀 감소될 수 있어요. 이러지. 초인종 소리에 후다닥 숨을 곳을 찾는 녀석. 이 소리랑 함께 와서 보상을 주세요. 보상도 안 먹어. 무서운 거. 무서워서.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육남매.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소리 볼륨 조절 돼요? 안 해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볼륨 있거든요, 언니? 네. 보면? 그래서 제일 작은 소리부터 자극이 없을 때. 그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소리를 키워가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지 안 먹는지 반응 보는 거죠. 지금은 기본적인 소리에 지금 숨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이 작은 소리에 반응이 어떤지, 작은 소리에 먹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괜찮죠? 조금 괜찮아지.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좀 괜찮죠. 네. 이 정도 좋은 거예요. 이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소리를 올려가면서 간식 보상을 통해서 둔감화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자극 소리에 익숙해지고 먹네. 집사와 친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답니다. 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거냐? 솔루션 며칠 뒤.
야, 칫솔 타임. 집사가 엄마 같다오. 이제 엄마 안 따라다니고 혼자 놀기도 잘하네. 엄마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만족감 얻으니까 그걸 통해서 메이가 희생양이 된 거고 메이가 진짜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이제 애기들이 엄마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클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이제 집사님이 많이 도와줄 거니까 엄마 그만 따라다닐 수 있지? 메이야, 드디어 너에게도 너만의 시간이 생길 거란다. 그동안 못했던 놀이, 휴식, 마음껏 누리렴. 집사님, 메이와 육남매 잘 부탁드려요. 여기 들어올까? 여기 들어올까? 들어와봐. 응아, 여기 들어와봐. 이뻐라.